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메쉬 스펀지를 통해서 우퍼 유닛 뒷부분에 스펀지를 교체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스피커에 그릴이 없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릴을 대체하는 이런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하나를 미리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요 메쉬 그릴, 스펀지 그릴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제가 린 사라가 스피커 그릴이 원래 요런 메쉬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베이에서 따로 판매하는 거약 15만 원 정도에 판매합니다. 근데 지금 이 메쉬 소재랑 완전히 동일한 소재예요. 두께 차이가 있죠. 두께가 두껍고 우퍼 유닛과 트위터 유닛이 튀어나와 있는 걸 고려해서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데, 저 붙여놓은 구조도 아닌데 이렇게 유닛을 다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앞쪽에는 요런 라인이 좀 들어가 있는데, 뭐 요런 것들을 가공하는 전문 도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칼을 잘 쓰는 분이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라운드 모서리 부분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도 그렇고, 근데 요런 게 15만 원이나 하는데 이 메쉬 그릴 뭐 1m짜리 사도 뭐 2, 3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1, 2m가.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요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을 해서 이큰 사이즈의 메쉬 스펀지를 재단을 해서 일단 사이즈에 맞추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추가적인 사이즈가 있으니까 높이 감안했을 때 11cm가 살짝 안 되는데, 11cm를 살짝 넘겨버리는 겁니다.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짝 펴지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스펀지를 한 2mm에서 3mm 정도 더 크게 재단하시는 걸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잰건 11cm니까 11.1cm 정도로 가로를 잡고, 세로는 20cm가 조금 안 되게 19.8cm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바닥 쪽에 다치지 않을 만한 높음을 놓고 재단하시면 되고요. 조금 화면이 좀잘안 보이실 거예요. 한쪽이 조금 균일하지 않으니까 균일하지 않은 부분은 미리 한번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좀안 좋아서 그런지 편안해요. 칼을 새 걸로 쓰시면 생각보다 편리하게 좀잘 잘리고요. 약간 모서리 부분은 손으로 뜯어도 뜯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한 마리를 재단을 해놨거든요. 이걸 대놓고 이 사이즈에 맞춰서 한 마리를 하나를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또 잘라내는 것 또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잘라냈고요. 또 한쪽이 가로가 약간 수평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약간 되게끔 이렇게 두 개의 그릴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어찌됐든 이렇게 스피커 구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얘는 구간이 있지만 우퍼 유닛이 약간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걸리긴 걸립니다. 정말 귀찮다. 그냥 스피커를 보호하는 목적으로서만 그냥 간단하게만 완성도가 없어도 난 괜찮겠다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놔도 됩니다. 다른 거 없이 이 상태로도 완성인데, 여기 배가 약간 부른 느낌 살짝 들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뭐 살짝 빼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약간 작은 거보단 너무 크게 되면은 배가 좀더 많이 부르게 되겠죠. 조금 더 잘라내는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가다듬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닿으면서 튀어나오는 거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벨크로를 통해서 이 높이에 베풀 쪽에 높이를 약간 더 주는 거예요. 네 군데만 고 작업을 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벨크로를 잘라내고 좀 요런 사이즈죠. 제가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기퉁이에 벨크로를 붙여줄 건데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딱딱한 부분 쪽이래야 여기에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약간 들리죠? 네, 요 부분을 잘라내고 높이의 단차라고 해야 되나요? 높이를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3M 테이프 뭐 이런 것 중에서 양면 테이프 중에 좀 높이 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는 두번 혹은 세번 정도까지 해주면 되는데 하나 붙였고. 두개 붙였고요. 하나를 해서 총세 개를 붙였습니다. 그럼 높이가 좀 높은 벨크로 순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내기퉁의 베풀면 중에서 어울리는 맨 사이드 부분 쪽에다가 붙여줍니다. 붙였고 미리 좀 나머지 세 개는 만들어 놨거든요. 촬영을 위해서. 요거는 이제 스피커의 구조에 따라서 필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스피커의 유닛의 돌출 부분을 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 4기퉁이에 이 벨크로 순놈이 걸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이 그릴을 다시 걸어줍니다. 눌러주면은 벨크로에 살짝 걸리게 되는 정도의 구조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여유롭게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울지 않고 걸리게끔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 완전한 제치 그릴이 아니고, 이건 합판으로도 그릴을 만들 수 있고, MDF를 자를 수도 있고, 간단하게 작업하는 것 중에서 이제 하드보드지로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는 점, 소재에 대한 비용은 또좀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걸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완성이 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에서 봤을 때이 높이 같은 부분을 살짝 꺼내서 잡아주면, 되고요. 뭐 남는 뭐 버리는 그런 스피커들에 있는 로고 같은 거 약간 심심하니까 이런 데 하나 붙여주면 훨씬 더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요 그릴 자체에다가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요런 남은 조가리를 하나 잘라서 이런 걸로 여기를 또 양면 본드로 이렇게 붙여 넣는 거죠. 붙여서 이렇게 붙어진 걸로 높이를 맞춰서 유닛을 닿지 않게 하는 구조도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린사라용 이런 케이스처럼 이런 걸 덧붙여서 이 부분을 덧붙여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그릴을 제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요 부분은 이제 그릴 요 소재 똑같이 해서 PMC TB1, 뭐 TB2, 뭐 이런 유의 기종들은 이 덕트 부분에도 이 똑같은 메쉬 타입이 스펀지가 사용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재단한 다음에 넣어주면 그 부분 삭은 기종들도 깨끗하게 다시 그릴을 뭐
그런 가루 같은 거 떨어지지 않고 좋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